그래요. 이제 주거 트렌드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에서 이제는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최근 10년 동안 변했는지 그런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오피스타운, 일자리죠, 일자리. 직장,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을 10년 동안 한번 살펴본 것들인데, 이곳의 가장 특색적인 것들은 바로 동남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 동남권이 바로 강남 3구 지역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또 서남권의 영등포랄지 또 동부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자리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직장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우리가 거주자, 즉 인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부권의 증가폭이랄지, 또 동남권이 가장 많이 증가한 폭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일자리면 일자리, 직장인들 사람의 인구면 인구, 동남권이 이런 강남 3구들이 상당히 왜 그동안 불패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었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주근접성의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결국 직주근접의 이런 선호적인 추세가 일으키는 것들은 또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출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일 자치구, 해당 자치구 내에서 출근하는 비중 자체가 이제 50%를 넘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안에 일자리와 또 거주 지역이 같이 있는 곳에 그만큼 이런 비중을 상당히 높게 했다 보니까 직주근접성의 그런 장점적인 요소를 상당히 가치를 높게 두고 있는 그런 요즘에 주거의 트렌드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출근 지역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많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와포랄지, 마포와 서초, 영등포, 성동구로서의 출근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데이터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네 개의 지역은 상당히 앞으로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상당히 수요, 주택의 수요 자체도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상당히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주 52시간의 근로가 상당히 이제는 확연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평균 여가 시간이 상당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롭게 뭐 친구들을 만나건 가족 간에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자치구들이 일자리 타운이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개발로 이어지면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10년이 지났어도 동남권, 즉 강남 3구의 일자리 비중 자체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거의 팩트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또 높은 거주비보다도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간에 투자하는 이런 시간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은 추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출근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앞으로 서초랄지 마포나 영등포 성동구 지역의 향후 앞으로 많은 일자리와 직주근접성의 메카로서의 변신이 되는 그러한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위주로서의 주거 트렌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오늘 이런 주거 트렌드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